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1,885명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다주택자가 있는지 혹은 투기 의심 정황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20억 7천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새 1억 원 넘게 늘었는데 새 사저 부지 매입으로 예금은 줄고 부동산 보유액은 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4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하면서 1년 전보다 4억 원가량 늘어난 14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인근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방배동 아파트는 1년 새 6,300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총액 1위는 165억 3천만 원을 신고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입니다. 강남권 아파트 두 채, 파주 일대 땅과 63억 원의 예금 재산을 보유하면서 지난해 재산 총액 2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장들은 대부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재산도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임준택 수협회장은 건물 4개를 보유해 6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올해 재산 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의 절반가량은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세종시 의원들의 경우엔 최근 문제가 된 국가산업단지 인접지역이나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부지 등 개발 지역에 수십억 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